먼저 공군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군 최초의 여군 군종 법사인 자원스님 대위입니다. 자원스님을 소개합니다. 자원스님은 제3훈련비행단에서 근무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 조종사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수시로 상담하는 등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연체 가상금 인하와 채무 변제 순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은 이번 대책으로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5 내지 7%로 완화되고 전체 연체이자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진 기자로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맥스선더 훈련도 전투조종사의 기량 유지 향상을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얘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든 야외 기동 훈련이든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국방부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